나리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화훼작물로 인정받으면서 장미와 국화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은데요. 대부분 절화로 꽃다발이나 장식용 꽃바구니에 주 재료로 사용하는 나리는 시설하우스에서 연중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화용 나리를 집안의 정원에 심으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데요. 나리를 이용한 홈 가드닝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홈 가드닝에 적합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개발 품종으로는 다이아나, 골든센터, 그린스타, 오렌지 크라운, 골든하모니 5종이 있는데요. 다이아나는 진한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고 조생종으로 꽃이 둥근 공 모양으로 피며 꽃이 위쪽을 향해 피는 상향 개화형입니다. 주두색은 황색, 꽃가루색은 붉은 갈색으로 약한 향기가 있으며 개화 시기는 6월 중순경입니다. 다이아나는 초장 신장성이 우수해 110cm 이상 크고 꽃의 크기는 15cm 이상이며 잎의 길이는 16cm 정도로 길고 잎 폭은 3cm 정도입니다. 골든센터는 연노랑색에 꽃의 반점이 없고 달콤한 향기가 매력적인데요. 개화 방향은 상향이고 주두색은 그린색, 꽃가루색은 붉은 갈색입니다. 꽃의 초장 신장성이 우수하며 긴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이 피는 총상화서로 개화 시기는 6월 중순경입니다. 그린스타는 연한 노란색 품종으로 꽃잎에 반점이 전혀 없어 깨끗한 느낌을 주며 꽃이 위쪽을 향해 피는 상향 개화형입니다. 주두색은 황색, 꽃가루색은 주황색으로 꽃의 향기가 약간 있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6월 중순경이며 화단에 심어도 잘 자라는 품종으로 초장이 90cm 이상 크고 꽃의 크기는 18cm 이상입니다. 오렌지 크라운은 꽃색이 밝은 오렌지색으로 꽃잎 내부에 반점이 약간 있습니다. 주두색은 오렌지색, 꽃가루색은 주황색의 고유 특성과 약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중생종 품종입니다. 꽃의 개화 방향은 상향이며 초장 신장성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품종으로 개화 시기는 6월 하순경입니다. 노란색의 꽃잎 내부에 반점이 있는 골든 하모니는 절화용으로도 적합한 품종인데요. 꽃이 둥근 볼처럼 생겨 안정적이며 약한 향기가 있고 꽃이 하늘을 향하는 상향 개화형입니다. 붉은 부패병에 강한 골든 하모니는 초장 신장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알뿌리를 키우는 기간이 짧은 양구세대 단축형 꽃이며 개화 시기는 6월 중하순입니다. 나리를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재배 작형은 촉성재배, 노지재배, 억제재배가 있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실내외 정원에서는 11월에 정식해 자연 상태에서 이듬해 4월경 화분화해 7, 8월에 꽃을 볼 수 있는 노지재배 작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 가드닝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정원과 잘 어울리는 크기와 색깔의 나리 품종을 선택하고 구근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근을 구입할 때는 품종에 따라 구근의 크기별 착화수와 초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의 둘레가 다화성은 품종은 12에서 14cm, 소화성 품종은 14에서 16cm 정도의 구근을 사용해야 꽃의 품질이 좋습니다. 구근 구입 시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 병해충 피해 증상이 없고 비늘잎이 시들지 않고 단단한 것,
완전히 성숙한 구근으로 새싹이 5cm 이상 자라지 않은 구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을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나리 재배에 알맞은 토양은 유기질이 많고 배수가 잘 되며 보수력이 좋은 나무 아래나 건물 그늘이 있는 곳으로 햇빛이 하루에 반 정도만 드는 곳이 좋습니다. 심을 장소 선정이 끝났으면 이제 잘 심어야 하는데요. 종구는 구입 후 상온에 오래 두면 싹이 자라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심는 것이 좋으며 심기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합니다. 심는 깊이는 지상부에서 10cm 정도 묻히게 심습니다. 얕게 심으면 개화는 빠르지만 위 뿌리가 자랄 공간이 부족해 지상부의 생육이 부진하고 꽃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깊게 심으면 초기 생육이 늦고 물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구근이 썩을 염려가 있습니다. 종구를 심은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어 구근과 토양이 밀착되도록 하는데요. 정식 후에는 첫째, 생육 초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초장의 신장이 억제되므로 생육 초기에는 충분히 관수해주고 후기에는 지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관리해줍니다. 둘째, 알뿌리의 싹이 위로 뾰족하게 올라오면 싹이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나리 싹은 알뿌리 한 개당 하나만 나기 때문에 싹이 부러지면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6월에서 8월 꽃이 피고 떨어진 다음에는 줄기가 시들 때까지 그대로 둬야 하는데요. 그래야 다음 해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알뿌리 위에 낙엽이나 볕짚을 덮어 동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풍성한 볼륨감과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깔을 가진 국산 나리는 한여름 초록빛 일색인 정원을 화려하게 만들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데요. 아름다운 색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선물하는 나리를 심어 자칫 단조롭고 무료해 보일 수 있는 한여름 정원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해보세요.